네, 안녕하세요. 파기 여러분, 헌터 파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랜덤 낚시를 해서 잡히는 해산물을 잡아가지고 먹으면 자. 제가 오늘 랜덤 낚시를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고가 어종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부시리, 참돔, 돌돔, 감성돔, 요렇게 아주 고급 어종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곳으로 바로 가서 한번 낚싯대로 잡아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거기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낚시라는 게 그 못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라떼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랜덤 낚시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낚시해주시는 네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콜리님 친구분들이신데 제가 봤을 때 콜리가 제일 낚시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콜리보다 낚시 잘하시나요? 현진 아니에요. 예. 잡을지 몰라요. 자, 오늘 여기서는 감성돔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미끼 뭐예요? 개예요? 빵님 좋아하는 쫄짱개. 원래 개 말고 다른 거 미끼 뭐 쓰나요? 옥수수. 옥수수를 물어요? 근데 개가 제일 반응이 좋은 거죠? 개가 나을 것 같아요. 개로 잡아봤죠? 이제 얘도 아니 크네요. 미안해. 둘이 항상 같이 다니니까. 얘가 통발 유튜버야.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맨날 통발하는데 왜 히트TV예요? 원래 낚시 유튜버였어요. 막았어? 네. 까비 제가 좀 오라고만 잡고 말해. 아니 정우 씨 그래도 입질이라도 왔잖아요. 골리님은 낚싯대 비싸 보이는데 얼마예요? 아 이거 얼마 안 합니다. 300만원이라 들었는데. 낚시 잘 못하네. 내가 해야 되나? 나 믿어? 아니 개를 끼우는 방법은 여기 눈 있잖아요. 끼워가지고 오케이 그럼 바로 던져주세요. 들어가라. 이거 미끼인데? 그거 먹으면 잘 잡히나요? 완전 잘 잡혀. 미끼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대략 1시간 정도 해봤는데 지금 안 나와가지고요. 어디로 가나요? 아 냉장고 음은 나오는 곳. 자 집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맞아. 자 여러분 지금 다음 포인트로 이동했거든요. 여기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대신에 입질이 진짜 자주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 분 안에 보고형 못 잡잖아? 나 혀 물고 들어간다. 진짜로? 혀 무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감성도 안 나와가지고요. 부시리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아 부시리 나와? 아, 나온다고 안 하려고. 콜리랑 하면서 지금 실패한 거 처음이에요. 부시리 포인트로 왔는데 여기는 검은 그래서 조금 더 나왔거든요. 가장 최근에 부시리 잡을 때 몇 마리 잡으셨어요? 어제 8마리? 바로 어제? 감성돔도 어제였죠? 개라텐데. 어제 몇 자까지 나왔나요? 90까지. 작은 거지. 근데 왜 4자 감성돔 못 잡고 여기 왔어요? 나 낚시하네. 난 낚시하네. 저기 9자 장군이. 제가 감성돔 실패했는데 진짜 부시리는 제발. 물어! 왔어. 드디어 왔어요. 야, 사이즈 몇 정도 예상하시나요? 작은 거 같은데. 엄청 휘는데? 아, 부럽다! 이야, 온다, 이제 올라올 거예요. 참돔 같아요? 이야, 여러분, 참돔. 자, 여러분, 참돔인데 사이즈 좋습니다. 저번에 잡은 거보다 훨씬 커요. 저 정도면 몇 자예요? 5자! 와라. 오케이, 하우! 3시간 만에 쳤수. 시그니처. 자, 여러분, 지금 사이즈 보시면은, 아, 진짜 딱 5자 되겠다. 와. 짜라니까. 야, 너 다음 생에 결혼하지 마라. 아직. 결혼하고 변했네. 얘 봐봐. 마스카라 하고 난. 아이씨도. 결혼 잘했네. 여자를 몰라서 아니야? 이게 약간 붉은빛이 도는 게 자연산이고 양식은 약간 흑색빛이 도거든요. 이야 사이즈 봐라. 나도 그렇다. 왔다고? 왔다. 멋지러. 시그니처 좋아. 정신 차려 리칠레기야. 와 진짜 바닥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와 진짜 많았다. 느낌이 뭐였어? 참돔이야. 아 이건 괜찮아. 자 그럼 그래도 3시간 만에 지금 입질 계속 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갑자기 참돔 나왔습니다. 참돔. 와 귀엽다 저거. 얘 방생이죠? 딱 손바닥만 해요. 딱 손바닥. 그냥 건졌는데 있었어요? 버려. 야 왔어. 좋아. 뭐 같아? 참돔. 참돔이야? 참돔. 왜 이래? 부실이 아니야 이거? 참돔 맞아? 부실이야? 대왕 로추! 이야 크다. 올라와? 오늘 텐션 롯데네. 아닌가? 뭐야 부시리! 이야 했어? 건졌어? 건져! 그렇지! 그렇지! 이야 기가 막혀. 고등어 부시리 아니야 이거. 지금 한 몇 자 돼요? 55 정도? 얘도 들어가라. 뽕! 아 그거 재밌다. 히트TV 네가 먹을 수 있어. 입을 여러분 이제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아무리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뽕 보여줘. 뭐야 있네. 솔직히 물어있었는데 알아서 몰랐어요. 아까도 참돔 모르고 잡았거든요. 그냥 건지는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 거 같아요? 참돔. 야 올라왔다. 35. 자 35. 자 경매 봤습니다. 몇? 30. 자 경매 봤습니다. 25. 25. 돌돔이야 씨. 야 이게 뭐야? 오 이거 빵 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야 여러분 돌돔 나왔습니다. 우와 대박인데? 아니 뭔지 몰랐다고요 이거? 쓰레기가 올라온 줄 알았어.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오 여기까지 갔습니다.
많이 아시죠? 오늘 처음 잡아가가지고 너무 얼떨떨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하지 마세요. 더 할 말은 없어요. 웃기다. 와 들어가라. 와 여러분 돌돈 나왔습니다. 대박. 아니 저게 진짜 왜 나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운이 좋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와 대박이다. 진짜 오늘 최고인데 돌돈 잡은 자의 여유 빵 뜯고 있습니다 이제. 빵? 야 그만해라. 자 또 왔습니다. 또 왔어. 오 부실이 같아요? 부실은 아닌 것 같아요. 부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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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락. 오 크다. 이야 이거 대물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거 완전 대물이죠. 지금 손바닥보다 커요. 볼락 중에서도 이거는 왕삼이라고 불리는 사이즈거든요. 대단하시다. 시그니처 한번 해주세요. 한번 튕가주네. 자 그럼 옆볼락 더 바람 넣어줄게요. 왔어? 왔다. 하지마 하지마 빠진다 또 빠진다. 하지마. 야 너 지금 탈모잖아. 이야 예. 우와 우와 참돔 개커. 괜찮아 괜찮아. 오야 야야야 야. 재밌을 뻔했는데. 한번 들어줘 한번 들어줘. 안 줄 거예요. 왜? 썸 썸. 소감 한번 해야 되잖아. 아 여러분 마이크가 좀 빨갛네요. 또 한 마리 했거든요. 아 역시 마이크는 참돔이지. 그제 부시리 마이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다음은 부시리 마이크. 어창 열어라. 어창 열어라. 개웃기네. 여러분 지금 참돔도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시리 한번 가볼게요. 정훈 씨 드디어 왔어요. 정훈 씨 크다고? 오 예. 고기 잡는 거 가르쳐줄 거예요. 딱 보니까 볼락이네. 아니야 나는 돌돔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낚싯대가 많이 위는데. 오 진짜 커. 낚싯대 옆으로 위어. 어디가 어디가. 왜 뒤로 가. 선생님 커요? 육실 때문에 육실. 육실. 뭐라는 거야? 아니, 오, 야, 크다, 크다. 진지해, 지금 놓칠까봐. 아, 야. 들어왔어! 나이스! 이야, 엄청 큰데? 반갑다, 내가 지금. 아, 자, 부시리 마이크, 소감 한번 얘기해주세요. 책임만 해준다, 같은 것과. 고기는 못 잡았는데, 한 마리 원해요. 고기 잡는 거 가르쳐줄까요? 네? 고기 잡는 거 가르쳐줄까요? 야, 이렇게 한 건 합니다, 한 건 해요. 들어가라. 야, 이제 우리 차례냐? 너 할 수 있어? 어, 나 할 수 있지. 너 한 번 해볼래? 어, 왔어? 왔어, 왔어. 왔다! 돌돔 돌돔 돌돔. 와 돌돔 대박. 야 너 목에서 뭐 여러분 대박. 돌돔 사용합니다. 야 이 마이크 좋네요.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너 낮잠 자겠다 야. 자 여러분 얘도 바로 킵할게요. 넣어버려. 자 왔어 왔어 왔어. 오 뭐 같아요? 용치 같은. 용치? 용치 놀래기. 어? 아 참돔. 야 날라오는 거면 그 고기 아니다. 수상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럼 얘는 작아가지고요 바로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버릴게요. 와 이 X가 크다 이거. 왔다 왔다. 우와 리발 크다란 말 나왔습니다. 방에 들어봐요. 아, 나 잠깐 맘아보세요. 로체 딱 꺾어. 그렇지. 야, 우와 진짜 커. 아니 어때 괜찮아? 어, 진짜 커. 얼굴 벌써 빨개졌는데. 안 터지죠? 안 터져? 곧 터질 것 같아. 모자이크 해라. 여기 안 아파요? 모자이크 해라 이거. 이게 여기 껴야 되는 이유가 있네. 왜요 왜요? 안 아파요? 로츄 안 아파? 빵이 또 멀리서 왔다고 정훈이 형 양보까지 하고. 아 역시 우리 잡는 거 가르쳐 주네야지. 왜 그래 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건더방 괜찮아? 아, 괜찮아. 똥꼬 로추 다 찢어질 것 같아. 이 약물과 하는 거 봐. 표정 봐. 개래끼야. 야, 우와. 진짜 큰데? 오케이. 우와. 야, 떴어, 떴어. 가자,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안 돼. 가자. 와. 우와. 손봐, 손. 저기 괜찮니? 아니. 하필 회색 입어가지고. 수상소감. 여왕 마이크 수상소감. 아, 얘 받아먹긴 했는데, 이렇게 제가 잡을 줄 몰랐고, 고기 잡는 법 알려줍니다. 정훈 씨가 고기 잡는 법 알려줘요. 한번 들어봐, 진짜. 자, 제가 한번 잡았습니다, 또. 곧장 열어라! 빨리 열어라! 어때? 진짜 거짓말이야. 사타구니 왜 끼라는 줄 알아? 나 장난인 줄 알았는데 팔로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역시 큰 게 버텨줘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큰지 모르겠다. 자, 이제 한두 마리만 더 뽑죠. 보고형 수상소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걸어줘라! 아니, 그 정훈씨 잡히면은 보고형 한번 인도해주세요. 제가 또 고기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 왔어. 큰데? 안녕하세요. 고기 잡는 거
어, 온다, 온다. 아, 뻥이 지랄. 마이크 들고 온다, 마이크. 아, 예, 여러분. 오늘도 참노래 한 마리 나왔는데요. 고비 장방 뭐 배우고 왔으니까. 우리 보영꺼 뺏어서 해도 보러 갈게요. 여러분, 아까 소리 지르던 부실이 지금 뒤졌거든요. 여기다 두고. 오, 리액션 롯데네, 진짜로. 자,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아, 작아요? 야, 뭐네. 아. 버려라, 버려. 그런 거 같다, 어떻게 쓸래? 따봉 한 번만 해줘. 나봉은 왜 해달라 그래. 자, 여러분 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아, 맞다, 맞다. 시그니처 못 보네. 그냥 한번 해주세요, 시그니처.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야, 큰데? 뻥. 뻥. 성훈아, 여기 모자이크 해라. 참돔, 참돔. 뻥. 뭐야, 뭐야, 뭐야. 나 마이크 들고 있다고. 알았어, 계속해. 야, 인수인계, 인수인계.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어장 열어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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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칠게요, 사차원에 이렇게. 그렇지. 자, 올라온다. 그렇지. 오! 뽕 해, 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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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스! 소감, 소감 한번 해야지, 소감. 제가 잡을지 몰랐고요. 성훈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어장 열어라. 아, 역시 선생님들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고기 잡기 자신증. 자, 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역시 고선생. 오, 부실이 같은데? 고선생이 지금 잡으면 부실이만 잡았거든요. 오, 야, 야, 뭐야? 야, 뭐야? 큰데? 아, 로춤 작네? 뭐야? 더블 히트! 부실이야? 부실이야? 야, 야, 둘 다 부실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둘 다 걷고 있습니다. 더블 히트. 야, 이거 큰 거 같다. 와,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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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추! 어, 나 결혼했어. 내 거 빌려줄게. 이건 안 된다, 이거. 아, 야, 절로 짜자, 빨리. 우와. 메다 되는 거 아니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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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이야.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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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터졌어? 골리 터졌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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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밑으로. 안 돼! 야, 왔다, 왔다. 온나 온나 온나. 그렇지. 아야 아야. 아이 보고요. 야, 콜리 기술 보여준대. 하나 둘 셋 들어. 안돼. 제가 부실을 놓쳤습니다. 일단 터졌으니까 같이 터져야죠. 일부러 그랬네. 어, 선생님 저런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괜히 또 부시 당할까봐 또 현진 또 아니 뭐 거기 또 잘못 나 또 뭘 할까봐 또. 야. 자, 여러분 또라이 또 입질 왔습니다. 닥터 슬럼프 보는 거 같네. 뭐 같아? 부실이? 야 김지 고기 안 잡고 뭐 하냐? 어? 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와, 이 새끼야! 와! 나이스! 야! 나이스! 크다, 크다! 야, 또 마이크 든다. 마이크 보고 눈깔 돌아갔다, 또. 내 눈깔 돌아갔다. 어차피 일어나! 잡아 먹는다. 형 위기의식 느껴야겠는데? 형, 너 저랑 같이 안 하고 싶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철수를 하고 오늘 잡아온 조가를 지금 바로 한번 다 올려볼게요. 야, 야. 부실이. 야, 우와. 털어버리고? 야. 자, 여러분, 오늘 잡은 건데, 부실이 여섯 마리에 돌돔 두 마리, 참돔 네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실이가, 오, 반갑다고, 새끼야. 자, 여러분, 저거는 해경 갖다 드리고, 자, 여러분, 저 돌돔 두 마리 있죠? 저거는 제가 집에 가서 은혜랑 같이 먹을 거고,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부실이 한 마리 회로 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질을 한 다음에 회로 한번 먹어볼 건데. 부실이 먹어봤어? 아, 사람. 잘못했는데 먹어봤겠니? 콜리가 맞아. 어, 이야. 이게 뭐라 그랬지? 혈함육. 혈함육. 프랑스 사람이세요? 손질한 부시리를 콜리가 손질을 할 건데. 잠깐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형이 못했던 걸 내가 할게. 배틀? 오늘 아, 치킨빵 고. 심판은 콜리가 수산 시장처럼 하려 하네. 살짝 걸려서 드르륵. 아, 라인 타준 거구나. 봐봐, 잘 된 거야? 잘 됐지. 그리고 오케이, 내가 이겼다. 망했어, 망했어. 내가 말했지. 라사 뒤집어. 에헤이. 이 껍질은 못 벗길 것 같아가지고. 오, 비린내를 이렇게 제거하는구나.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갈비뼈 위에 가지고. 잠깐만, 나 지금 여기 봤거든. 야, 이거 뭐냐? 자, 바로 썰어서 먹어보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손질이 되는데. 이야, 이거 두께 봐라. 콕 찍어서 초베르. 너 카메라 여기 있어. 아, 맞네. 우와, 야, 이거 달다. 자, 여러분, 집에 가서 바로 돌돔 먹고 지금 이거 먹는 것도 안 찍을게요. 그냥 지금 바로 쳐먹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고급 물고기 돌돔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돌돔을 잡아왔는데, 돌돔이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선호하는 생선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얘들을 일단 힘이 좋기 때문에 딱 했을 때 그 손맛이 아주 죽여준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얘네는 좀 잡기 어려운 곳에 보통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있냐면 갯바위 밑에 주로 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얘들이 홍합 이나 뭐 요런 거를 이로 깨 부셔 먹어요. 대단하지? 응. 뭐가 대단해? 깨 부셔 먹는. 왜 대단해? 깨 부셔 먹는. 자, 이를 한번 보세요. 이 봐봐, 엄청나지? 여러분, 근데 요 돌돔 같은 경우에 동해안에서 먹으면요, 스티로폼 한 요 정도 되는 것을 싸주는 게 한 10만 원 정도예요. 그만큼 굉장히 고가고. 제가 그 왜 그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리 정리 정리. 자, 이제 간다. 엄청 빠르게 할 거야. 긴장돼. 해서 뭐야?
여러분 긴장하세요. 엄청 빠르게 설명 들어갑니다. 긴장하세요. 아셨죠? 자, 제가 이 돌돔을 살면서 한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 이 돌돔이 진짜로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약간 진짜 돌을 씹는 것처럼 이빨에서 지직 요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한 번도 먹어지 못했어요. 아, 거의 성공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요 돌돔을 회로 안 먹고 다른 걸로 먹으면은 이제 SNS상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요. 왜냐면 고가의 생선일수록 보통은 회로 많이 먹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오늘 욕을 처먹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로 지금 뭘 만들어서 먹을 거냐? 자, 바로 돌돔 튀김 생선 간장 조림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돌돔 생선. 땡! 틀렸어. 자, 마지막 기회. 이거 하면 내 전세산 다 줄게. 하나, 둘, 셋. 돌돔 간장 생선 조림. 돌돔 튀김 간장 생선 조림. 자, 그러려면 이렇게 바로. 둘, 셋. 목욕하러 가자. 뭐라. 몰라. 나 맞겠어, 그냥. 간다. 둘, 셋. 플라이어가. 아, 이거는 나도 예측이 없었어. 다시 한다. 하나, 둘, 셋. 플라이. 이게 좀 까슬거려서 안 내려. 엄청 까슬거리고 어때? 좋아? 그 스팽글 그거 같다. 스팽글이 뭐야? 몰라도 돼. 롯나 화나네. 자, 여러분 그리고 돌돔을 잡으셨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게 자, 요 돛 보세요. 돛. 어, 무서워요. 야, 오, 왜 나대냐 오늘. 오늘 열심히 해달라며. 입었잖아, 무릎 꿇고. 네, 맞아요 여러분. 항상 촬영하기 전에 은혜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으면 무릎 꿇고 빌고 시작해요. 은혜야 제발 오늘은 조금만 열심히 해주라. 제발 티키타카 잘 해줘. 너 유튜브 안 할래? 떳떳하게 살래? 오늘 혼자 잘해보시고. 도와주세요. 아, 불쌍해. 뒤질래? 누구 때문인데? 저런 보시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문제가 뭐냐면 페이클 하나 두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 여기 엉덩이 쪽에 있어가지고 보통 생선 요런 식으로 잡을 때 이렇게 바로 찔려버린 거예요. 요거 한번 해봐. 아, 왜 자꾸 만져보래? 열심히 한다 했잖아. 알겠어. 어때? 오, 아파요. 일단 여기 지느러미들을 싹 다 날려줄게요. 무쇠 가위. 오, 이거 되게 느낌 좋을 것 같은. 은혜야. 은혜, 이거 핑킹가위, 핑킹가위. 하고 싶지, 해보고 싶지. 진짜 밑에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으아! 빨리 한번 해봐, 해봐. 라싸! 꼬로동! 자, 그리고 밑에 쪽 바로 잘라줄게요. 우와, 씨. 어, 아우, 뭐야? 살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으면 무조건 이 생선은 비늘을 먼저 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왔어야! 조조조조조조조. 오, 야, 비늘이 진짜 잘 쳐져. 비늘이 엄청 얇아가지고 진짜 잘 쳐져요. 야, 너 뭐하냐? 야, 왜 발음 안 굴려? 다시. 하나, 둘, 셋. 조절. 아, 다시 한다. 한 번만 더 틀리면 그냥 바로 리혼. 진짜 어이없다. 아, 미안. 아, 장모님 죄송합니다. 다 장난이에요, 장모님. 아. 하나, 둘, 셋. 왔어요! 그리고 바로. 조절.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싸다 쳤으면요. 머리는 날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왼팔 겨드랑이 딱 끼고, 대가리 라사. 오우씨. 아. 머리를 찍을까? 어. 근데 뭐 보여? 내 얼굴은 보여? 응, 못생긴 거 보여. 그건 안 보일걸? 가까이서도 안 보이는 거거든. 라사! 라무라이. 요거 내장 한번 빼주고 올게요. 야, 근데 이거 무슨 약간 햄버거 단면 같지 않아 언니야? 아니. 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러분 와이프한테 맞춰 사세요.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한 2개월 정도 잠깐 반항 한번 해봤거든요. 롯데요. 워터 야! 조져 은혜 다 빼버려 내장.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완료됐으면 여기 살 보세요. 장난 아니지 은혜야?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치워보세요 은혜씨. 자, 여러분 은혜가 귀파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개빡쳐요. 누구는 이거 생선 내장 파고 있는데 누구는 자기 귀 파고 있고 시원하게. 오늘 나 귀 파줄 거야? 아니. 네 귀 너무 더러워. 엄마! 나 맨날 이렇게 살아. 무릎 꿇고 귀 파달라고 애원하고. 그럼 어머니한테 파달라고 해. 돼요 엄마? 자, 여러분 지금 돌돔은 살이 엄청 탱탱하기 때문에 지금 눌러도 와 진짜. 은혜야 한번 눌러볼래? 아니. 아니야 은혜야 이렇게 한번 눌러봐. 싫어. 한번 눌러봐. 한번 눌러봐. 이게 무슨 짓이야? 탱탱하다. 뒤질래? 말랑말랑해졌잖아. 아, 이거 탱탱함 유지해가지고 튀겨야 맛있단 말. 아니 이렇게 보고도 저번에 갑자기 이렇게 쥐어가지고 해서 보고 집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만지기 싫다는데 왜 자꾸 만져봐. 하니까 그렇지. 아, 내가 결국 강요해서다. 이것도 일종의 알지? 생선 가스라이팅인 거.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당한 거는 자, 요걸로 한번 싹 닦아줄게요. 왜냐면 얘네를 튀겨야 되는데 엄청 튀어가지고 은혜가 또 불난다고 리라리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짜증나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닦기로 했어요. 예방을 해야 야, 뭐 불나야 막 조심하냐? 너는 근데 왜 아픈데 병원 안 가? 너 어디가 아파? 가고 싶어. 나도 성형외과. 아, 왜 그래? 장난인데. 너 그러면 내가 개쓰레기가 되잖아. 아, 너 예뻐. 계속 너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 뭐 성형? 어. 아, 싫어. 난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렇지. 이것도 하고 싶고. 아, 뭘 다 하려 그래. 이미 해. 아, 목 아파. 아, 장난인 거 알잖아. 내가 목 아플 때 이렇게 하잖아. 알지? 넌 성형 안 해도 돼. 옛날에 한번 갔다 왔. 한
거 뺐잖아. 뭘 했는데도? 얘기해도 돼? 네가 벌써 얘기했는데. 아, 난 장난으로 한 거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이 말 했었거든. 이만 물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차가지고 깜짝 놀라요. 말랑말랑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강원대에서 수업까지 다시 가가지고 수술 그날 날짜 잡아서 이마 뺐어요. 그냥 다시는 안 해요. 너무 무서워.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 눈물 난다. 아 진짜 이마를 했었는데 이마가 한 9년 되니까 은혜가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는데 오빠 나 롯데서 이마 만져봐. 그러니까 이마를 만졌는데 이마가 쑥 들어가서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강남에 있는 거 와서 보형물을 뺐어요. 원래 보형물을 넣었었거든요. 보형물을 넣으면 원래 영구적이지 않다고 나는 몰랐지. 왜냐면 엄마가 해라 해가지고 갑자기 될 거라가지고 장모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어 이마가 못생겼다고. 장모님이 만드신 거잖아. 어 그럼 미안해가지고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갑자기 이마 넣었어? 그럼 그 코는 야 이거 아, 안 했는데 그렇게 발끈하면 사람들이 한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마를 빼도 넣은 거라 아무 티가 안 나요. 아니, 티가 나요. 나는 그건 줄 알았어. 먹었던 거 우리의 혹돔. 아 근데 내가 티가 진짜 안 나긴 했어. 그래 그래. 근데 이따 없으니까 이마 이따 없으니까 혹돔 먹을 수 없어.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 손질을 할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싹 한 다음에 회를 뜨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덜렁거리겠죠? 자 요런 식으로 손질을 할 겁니다. 이쪽도 딱 해서 샤. 진짜 어이가 없다. 왜? 그 와중에 또 내 걸로. 자 이쪽도 다 손질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런 식으로 손질이 돼요. 회도 괜찮지. 돌돔이 원래 회가 유명하니까. 얘는 안 되겠다. 자 여러분 회는 무조건 아주 싱싱할 때 딱 잡은 걸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요 수온이 여름처럼 올라가면 뭐에 걸려요? 자 하나 둘 셋. 디스토마. 비브리오 폐혈증 리발렉이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다 손질이 됐으면요 여기에다가 감지전지네. 아 스포하지 말라고. 어, 왜 이렇게 스포한 거 왜? 또 얄미우니까. 자 감지전지를 요렇게 다 뿌려줄 거예요. 뿌려주면서 안에를 싹 다 발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치킨 튀김 가루를 꺼. 아 이씨 바로 치킨 튀김 가루. 자 요거를 많이 뿌리면 아 너가 스포 못하게 내가 더 빨리 바르면 되겠다 맞지? 자 여러분 하지만 요 치킨 튀김 가루를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진짜 조금만 절어도 이렇게 카메라 대면서 뒤에서 입이 여기까지 넘어. 자 이 치킨 가루를 가루로도 뿌린 게 아니라 물에다가 반죽해가지고 자 요 르르에다가 조금 이렇게 해주고 하나 둘 셋 해도 돼요. 이거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우리 둘 사이 말고 이거 촬영으로서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워터야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도도도도도 은혜 개 빠졌죠? 아무 말도 안 하죠? 하나 둘 셋 해도 돼요. 은둥이 분들을 위해서 알겠죠? 하나 둘 셋 쪼쪼쪼쪼쪼쪼 고맙습니다 리바레키야. 어? 아니야 아니, 죄송해요 잘못 들었어요. 뭘 잘못 은혜 근데 우리 이런 하면 안 돼. 왠 줄 알아? 내가 어떤 댓글을 봤거든.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크크크 둘 사이가 위태로워 보이네 끝이 보인다. 크크크 어떻게 알았지?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완성이 됐으면은 자 여기서 자 요렇게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해야 식감이 살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박아두고 이거 바로 요렇게 해가지고 싹 빼버리고 땀 개 찼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여오네요? 개 맛있겠지. 아 우리 오늘 위태롭다. 그럼 따라 위태롭다 우리. 아! 아 잘못 맞았어. 괜찮아 어차피 쓸 데도 없는 거. 소리 하지 마. 우리 친혼이야. 여보 근데 여보는 지방흡입 했는데 왜? 아 잘 치고 오네. 너 지방흡입 모델로도 썼잖아. 미쳤냐 야. 야 이 지방흡입 한 거야 미쳤냐? 그거 지방흡입 해서 그 정도. 그럼 원래 씨 배때기가 이랬냐? 아니야 씨 배때기가 이랬냐. 아. 이 와중에 여러분 제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한테 안 혼나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습으로 냄비 바로 무불이야. 기름을 좀 많이 넣어줘. 그래서 튀김류를 바로 롱롱롱롱롱롱롱롱롱. 아 뭐야? 왜 나 롱롱롱롱? 아니야 모르고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자 요 돌돔 꼬리를 잡고 그냥 다 넣어버린 게 아니라 자 요런 식으로 살랑살랑 넣을까 말까. 자 요런 식으로 데쳐주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됐으면은 담궈버섯. 자 여러분 지금 요 정도면 싹 다 익은 것 같거든요. 자 바로 턴오프. 자 여러분 요렇게 된 건 잠깐 짜져주고 저거에 들어갈 간장 조림 소스를 만들어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처음 시도해보는 레시피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때요? 맛있겠지? 아니 란장? 아 제발 그만해줘. 란장 리발 오노노노. 자 그리고 녹음가루 로초가루거든. 아싸 이겼다 내가 이겼다. 살짝 뿌려주고 럴랑 로금 왜 소금을 넣어? 럴탕. 아 짜증나네. 아 카메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얼굴은 이렇게 보고 있어. 어 저 새끼 저거 넣는구나. 냉랑가루 냉랑가루. 하지만 생강은 맛이 세기 때문에 랄짝. 아씨 많이 넣어.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냐면 라렛가루.
이렇게 숨기고 있었는데. 라레 가루 많이 넣어야 돼. 따다라따라따라 하나 둘 셋 파야. 부풀이 거품이 끌어올릴 때까지만 저어주면 됩니다. 자, 요정도 됐습니다. 바로 턴오프. 자, 이 돌돔에다가 쫙.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돔 튀긴 생선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비주얼 한번 보세요. 약간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뭐를 넣냐? 깨. 레 리바 레 로저로저. 이거 좀 더. 이거 뭐야? 새로 나왔어. 조공 미니트리 강아지 북어 뒤지실래요? 자, 여러분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봐, 미쳤지? 이번엔 나 먼저 줘보는 게 어때? 이렇게 배고프구만. 그럴 수 없죠. 장윤유서라고 제가 은혜보다 한 살 많거든요. 우와, 야,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거 소스 특허네다, 특허.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식감 자체가 지금이 미쳤어요. 제가 오늘 하는 요리법 하는데 TV에 나오는 어떤 셰프님이 하셨던 요리법이거든요. 이현보 셰프. 내가 함부로 그분을 입에 참 올리기가 그래가지고. 이현보 셰프님이 하셨던 진짜 요거 생선 식감이 완전 달라집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지고. 그리고 요 특허 소스 있죠. 혹시 이현보 셰프님이 이거 소스 레시피 아시고 싶으시면은 보시면서 방금 채널 돌리셨어요. 자, 이번에 살려고 제대로 한번 슈베라. 와, 여러분 돌돔 살이 미쳤어요. 돌돔이 회로 먹었을 때 굉장히 쫄깃하고 단단한 생선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가격도 비싼 건데 이거를 구이로 먹은 건 전 처음이거든요. 근데 구이도 진짜 삼치 같아요. 뭔가 결이 많아요. 우와, 은혜 이거 봐. 포벨 은혜 이모 밥 좀 주세요. 밥 4인분. 밥 없어. 아, 애들이 진짜 멋진다. 그럴 때 어떻게 치는 줄 알아? 아, 그래 하고 밥 4인분 갖다 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알겠지? 다시 하나. 은혜 이모 밥 4인분 좀 주세요. 아, 못하겠어. 아, 그럼 빨리 말하죠. 여기 림프성 개 아프잖아. 졸업. 미쳤지? 이런 리액션 잘 안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 소스 괜찮지? 응. 이현보 셰프는 연락 올 수도 있을 만한 맛이야? 아니. 뒤질래. 야, 은혜야, 정신 차리고 뭐. 뭐야, 입에 닫혀놓고. 진짜 맛있지? 식감이 진짜 좋지 않아? 고급 생선 같지 않아? 너 잘, 예쁘지 않아? 중국 같은데 이런 데 있을 것 같아. 튀김류 많이 먹잖아. 은혜가 중국을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몇 번 가봤지? 0번. 와, 이거 돌돔집 우리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은혜야? 얼마에 팔 건데? 구독자분들 오시면 이거 5,000원. 미친놈. 구독자 아닌 분들이 하면은 15만원. 아, 진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순살 은혜한테 줄게요. 저 들어. 응. 뼈 있는데, 뼈 있는데.